야, 여보! 여기 엄청 좋아. 공기도 좋고. 오늘 날씨도 좋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데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너무 행복하다. 그니까. 어? 저 왼쪽 봐봐. 오. 야, 여기 시원한 계곡도 있고. 오. 와, 진짜 좋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애들은 할머니네 맡기고 우리 둘이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여보, 내 인생 최고의 결혼 기념일이야. 그니까 여기 내가 또 예약했잖아, 알아보고. 어머, 센스쟁이. 저기 왜, 봐봐 봐봐, 저기가 우리가 묵을 펜션이야. 오. 이야, 엄청 거대하지. 와, 진짜 좋다. 어우, 주차장까지 제대로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오. 날이죠. 아, 일단은 여기다 주차를 하고. 자, 짱 잘하네. 그치? 아. 와, 우리가 묵을 숙소도 한번 좀 봐볼까? 여기는 와. 자연과 좀 친화된 곳이야. 와, 저기 하트 조명도 있어. 아, 이거 온 김에 우리 사진 한 방 찍을까? 좋아, 좋아. 좋지, 좋지. 자, 하나, 둘, 셋, 체크. 오늘은 왠지 최고의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단 말이지. 가서 체크인 하자. 그래, 그래. 여기가 우리가 묵을 펜션이거든. 와, 이거 사진보다 더 이쁜데, 이거? 완전 대박이다. 아, 이게 얼마만에 휴가야. 오, 엄청 이뻐, 엄청 이뻐. 오, 여기 수영장, 수영장. 이야, 엄청 좋다. 요, 호호. 자, 그러면은 펜션 안에 들어가 보자. 좋아요. 체크인을 해야지. 오, 내부 봐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 오늘 예약한 그 부부인데 체크인 좀 도와주세요. 대기 후 묵기로 한 손님들이시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요, 빨리 가보자. 어떨지 기대돼. 여기가 102호다. 정말 기대가 오. 되는데. 쩌러러러쩌. 오! 오! 이야, 엄청 좋다. 오! 분위기 있는 걸? 밖에도 경치가 다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와, 밖에도 뭐가 많네요. 그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짐 내려놓고 바로 수영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난 계곡에 뛰어들어야겠어. 그럼 나도 그럴래. 나도. 이야! 오, 여보, 나 뛰어내린다. 풍덩. 오! 와! 그럼 나도 갈게. 오늘 애들도 없어서 정말 최고의 신혼여행이야. 아, 방해한 사람 나무도 없고 말썽 피우는 리아도 없고. 행복해. 행복하다니까. 몰라잉, 그러지 마잉. 자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아, 그래,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래, 뽀뽀. 아, 근데 자기 너무 좋다. 한 번은 좀 감질맛 나는데 두 번? 그래. 좋을 때구만. 아, 오빠, 빨리 우리 방으로 가자. 우리 방이 어디였더라? 우리 방 패기로. 우리 자기 힘들구나. 아, 맞아. 빨리 가자. 어? 그래, 가자. 여보, 아무래도 우리 옆방인가 본데. 그러게, 신혼인가? 그니까 완전 닭살이야 이거. 우리도 심심한데. 아니,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신혼 아니니까. 놀자, 놀자. 슉슉. 이야, 여기는 경치도 좋단 말이야. 오. 여보, 저기 매미가 엄청 큰 게 있어. 경치, 이게 공기가 좋다 보니까 매미도 있네. 아유, 저거는 외국 매미인 것 같은데. 너무 커. 오. 어쨌든 오늘 신혼여행 정말 잘 왔다. 그치? 나 완전 대만족 중이야. 나도 대만족. 아, 여보, 오늘 정말 즐거웠어. 아,
그러니까 이제 저 별도 안녕, 저 펜션도 안녕이네 곧 있으면. 그니까 말이야, 또 내일도 돌아가서. 아휴, 요루루 공주병 놀이나 또 받아줘야겠지. 아! 그리고 리아가 또 말썽을 피우면은. 괜찮나? 그래도 오늘 결혼기념일 잘 보냈잖아. 아이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스트레스 거의 확 풀린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녁 먹고 자야지. 좋아. 아 진짜 아 자기야 지금 전화 안 된다니까. 어 자기 아우 나 지금 걔랑 펜션 왔잖아. 지금 전화하면 안 된대도 그러네. 아이 맞아 나 자기밖에 없잖아. 아 일단 나중에 전화할게. 아유 제가 멍청해가지고. 아유, 근데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야. 조심은 해야겠더라고. 응 알았어 자기 내일 봐. 어? 여보 들었어? 들었어 다 들었어. 아무래도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온 남자를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아이, 소리야? 아니 저런 소리가 나. 아 아무래도 옆방에서 아. 싸우는 것 같은데. 아 싸우는 소리라고? 아 근데 왜 싸우는데 우리 집 벽을 쳐? 아 진짜 저 닭살커플 진짜 민폐네 민폐. 지금 몇 시인데? 아 12시네 12시. 아우 시끄러워. 여보. 아이 그냥 자 내일 아침 일찍 가야지.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시끄러워. 여보 이제 체크아웃 하자고 집에 가야지. 아휴 집으로 다시 가야 된다니. 그러니까 아쉬워. 헉? 뭐? 이게 무슨 일이야? 헉? 여보. 옆방에 사람이 죽었나봐.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안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여러분. 아 네. 뭔 일이 나긴 했나봐요. 뭔 일이 났어. 무슨 어젯밤 저쪽 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남자분이 자수하러 오셨습니다. 여보 닭살커플 그 남자가 저 자리 죽였나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뭐 이상한 점이나 뭐 수상한 점 아무것도 없었나요? 저희가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 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격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억지로 눈을 붙였죠. 그리고서 얼마나 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눈을 떴을 때가 또 12시쯤이었어요 12시에 계속 벽에서 쿵쿵쿵 막 긁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다시 깼죠. 그래서 옆방에서 싸우나 하면서 그냥 눈을 붙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나 상상도 못했네. 12시 12시에서 방에 소리가 난 게 확실합니까? 네 여보 들었지? 아이 그럼 정확하게 12시에 아유 우리 찰랑말랑 막 그러는데 벽 긁고 막 벽 두드리고 엄청났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저희 경찰서가 이 펜션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시간이 12시고요. 그렇다면 12시에는 펜션 방이 비어있던 상태일 게 확실한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12시에 났다고요? 정말 12시에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신 게 확실합니까? 네. 여보, 그럼 설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